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미운 사랑 챕터 5 강의죠. 다섯 번째 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셔야 됩니다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 악보 띄워주시고요. 그쵸? 띄워졌죠? 자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한 번 더 연주해 볼게요.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우리가 꾸밈은 봐야 될 게 뭐냐면요. 앞에 레샤미, 레샵 꾸밈은 빨리 투 하고 치고 가야 돼요. 이렇게 텅깅을 넣어주시고요. 꾸밈을 딱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매점 나 부분에 미솔미입니다. 그러면 아, 약간 무슨 저 국악기 같은 소리나 아, 솔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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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. 그 다음에 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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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꾸밈을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리듬 한번 볼게요.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리듬 많이 없습니다. 우리 차라리 이 리듬 부분 볼게요. 차라리 저 멀리 할 때 차라리 랄라시 이 부분이요. 쿵 쿵 짜자잔 쿵 짜자잔 쿵 짜자잔 이런 리듬이에요. 짜자잔 짜라 쿵 짜자잔 짜란 이런 리듬이에요. 그 다음에 뒤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미파미레미 한 다섯 번만 불러보면 돼요. 자, 요런 데 부분 같은 경우는요, 원래 악보대로 했을 때는 미파샴미, 미파샴미, 레미 이건데요. 미파미, 레미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. 똑같습니다.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연주해주시면 돼요. 요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비브라토 어디 부분에 있나요? 나 부분에 있어요. 그 부분에는 비브라토 8개 정도를 넣어줘요. 그러면 더 넣어주면 더 넣어주고 좋아요. 단 비브라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퍼져서도 안 되고 너무 규칙적이지 않아서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꼭 규칙적으로 이쁘게 비브라토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 볼 거고요. 마치도록 할게요. 식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. 자, 이 부분 연습하셔가지고요. 밴드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이 악보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자, 여섯 번째 챕터 강의에서 뵐게요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